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공법 단체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정책 간담회를 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고 또 이렇게 국민의힘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의 정신은 좌파 우파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올려놓은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이 위대한 정신을 이용해 왔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5.18 광주 정신은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큰 동력원이자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5.18 민주화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바로 세우느냐에 대해 뜻을 모으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제가 보수정당 소속 의원으로 처음으로 5.18 추모제에 초청받은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그 변화의 물꼬가 이제 국민의힘과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정책적, 제도적 자리 잡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를 통해 단체들의 정책 건의 사항을 잘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